2023 KBS 연기대상 우수상 장편 드라마 부문 여자 수상자는 아이고 예 진짜가 나타났다 백진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진희 씨 백진희 씨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미혼모의 길을 택한 주인공 오연두를 맡아 극중 오연두를 두고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상황과 분위기를 물오른 연기력으로 소화하며 주말 안방을 사로잡았습니다. 3패와 꽃다발까지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커플상에 이어서 우수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2024년이 되자마자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순탄하고 무탈하기만 한 현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한 10개월 남짓 촬영하는 내내 외롭고 힘든 순간이 많았었는데 그 시간을 잘 버텼다고 주신 상 같습니다. 저는 이 상의 공을 저희 함께했던 드라마 팀에게 돌리고 싶은데요.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빅토리 콘텐츠의 조윤정 대표님과 안수진 이사님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던 한준서 감독님과 이해우 감독님 그리고 조정주 작가님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재현 오빠와 의재와 서현이는 갔는데 서현이를 비롯한 선후배님들 그리고 너무 추웠던 겨울에 시작을 해서 너무 더웠던 여름 10개월 남짓 그렇지만 항상 현장에 가면 웃게 해줬던 저희 스태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다 저희 엄마, 아빠, 동생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항상 든든하게 뒤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권우현 대표님과 은상훈 본부장님, 상기 팀장님, 성민이, 엔드마크 식구들 너무 고맙고요. 보민 언니, 수영이, 은빈이도 다 너무 고맙고 저 사실은 저도 어제까지 집에서 시상식을 보던 한 명의 시청자로서 언제쯤이면 저는 제 이름 앞에 당당히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자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상의 무게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정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